실전 모의고사 41, 42번 들어가자. 자, 41, 42번 같은 경우는 이거 그냥 스토리텔링 식이야. 그지? 옛날 이야기야.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 같은 경우는 이 이야기 그냥 쭉 따라가면 맨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주는 그런 단락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변형 문제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어법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것 이렇게 연두색으로 쳐놨는데 선생님하고 진행하면서 살펴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however, after hours of work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문장 넣기 정도 조심하면 될것 같아. 별로 어렵지 않다.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 There once was a farmer. 한때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농부가 있었다. 어떤 농부? Had an old mule. 그 아주 늙은 노새를 가진 그런 농부가 있었대. 어느 날그 노새가 실수로 그 농부의 우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노새는 도움을 위해 막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After some careful consideration, 아주 주의 깊은 그러한 고려 이후에,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한 이후에 그 농부는 결정했습니다. 자, 뭐라고 결정했느냐? 그 노새가 더 이상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뭐 하기에는? 농장 일을 하기에는,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리고 이거는 병렬이지. 그리고 또 뭐라고 결정을 했느냐? 그 우물이 would now be useless. 쓸모가 없을 거라고. 그 식수를 위해서 쓸모가 없을 거라고 결정을 한 거야. 그러니까 둘다 우물도 그렇고 노새도 그렇고 둘다 쓸모 없다고 결정을 한 거지. 자, 어법에 있어서는 뭐 이거는 너무 쉽지 않니? enough. enough는 형용사나 부사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하지. 자, 그래서 그 농부들은 이웃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요청했습니다. ask 명사 to 오형식이지. 그들이, 여기서는 이웃들이다. 그 이웃들이 그 우물 채우는 것을 도와줄 것을, 그 흙으로 우물 채우는 것을 도와줄 것을, 뭐 하기 위해서? 그 노새의 생명을 빠르게 끝내고, 그리고 그가 고통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지? 그가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통받는 것들로부터 멈추기 위해서. 참, 이거, 그래도 나름대로 좀 도움을 주는 거네. 그래도 노새를 불쌍한 게 여기서. 자, 어쨌든. 자, 어법적으로 보는 거는 help는 준사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올 때도 to를 쓰든지 아니면 생략을 하든지 이렇게 가능하고, 그지? 이거는 뭐 stop A from B지? stop A from B. 그리고 이거는 뭐 ask 명사 to 오형사인 거, 오형식인 거. 자, 그래서 계속 가자. 자, 그 농부들이 처음 그 흙을 던지기 시작했을 때, 그 우물 아래로 던지기 시작했을 때, 그 노새는 panicked.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뭐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이거는 분사구문이지? 그 노새가 두려워하는 거니까 당연히 ing다. 자, 뭐라고 두려워했느냐? 그가 산채로 묻힐 것이라고 두려워하면서 완전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 흙이 계속해서 비처럼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노새는 갑자기 한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었습니다. Whenever more dirt, 더 많은 흙이 그 위로 던져질 때마다 그는 그것을 털어내고, 그 흙을 털어내고 그흙 위에 올라섰습니다. 자, 흙을, 그를 묻기 위해서 흙을 막 계속 이렇게 던져 부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자기 위에 떨어지는 흙에서 몸을 털어내고 그 흙을 밟고 올라섰대. 그리고 그 흙은 결코 보이지 않았습니다. 떨어지는 것을 멈출 것으로. 자, stop 다음에 ing가 오면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지. to가 오면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니까 여기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떨어지는 것을 멈추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노새는, 아주 고통을 받았습니다. 자, 뭐로부터? 그 고통과 어떤 기진맥진으로부터 고통받았습니다. 자, 때때로 뭐 하면서? 때때로, 이거는 분사구입니다. 이거는 분사구문, comma, ing, having to fight his way back. 자, 그 절망의 가장자리로부터 다시 돌이켜서 싸워야 하면서. 그러니까 절망의 가장자리로부터 다시 돌아가려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fight his way back이지. 다시 돌이키려고 싸워야 하는 가운데, 그렇게 해야 되는 가운데 아주 고통과 기진맥진으로부터 고통을 받았다는 거야. 받았다는 거야. 하지만 아마 포기는 하지 않았겠지. 그래서 after hours of work, 수시간의 작업 이후 이제 막 노새가 죽을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그리고 요거 병렬 조심하자.
be dead, be buried야. 그리고 그 흙더미 아래에 묻힐 것으로 기대되어졌던 바로 그때 그는 나타났습니다. 그 우물로부터. 자, 이 그는 그 노새지 뭐한 가운데 이것도 분사구문 being이 생략되어 있다. bruised, 멍이 들고 기진맥진한 가운데. 그러니까 being bruised, being worn out이야. 알겠지? 여기 PP 오는 거 이것도 잘좀 체크를 하자. 그 흙은 어떤 흙? 원래 그를 죽일 것으로 의도되었고, 그리고 그를 묻을 것으로 의도되었던 이렇게 XY 병렬이다. 그 흙이 was actually 실제로 그를 구한 것이 되었습니다. 자, 뭐 덕분에 그를 구한 것이 되었니? 바로 그 흙을 맞이하는 그 노새의 그 태도, 그 자세 때문 아니겠니?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가는 건 뭐가 되는 거야? 바로 방식. 그가 그의 역경을 직시하는, 맞이하는 그러한 방식. 바로 답은 5번이 되었다. 여기서 역경은 그 노색에 있어서는 그 흙이었지, 흙. 자, so it is with life. 이제 이야기 끝났어. 이제 교훈 들어가잖아. 인생에서도 그러합니다. 인생도 그러하다. 자, 우리는 can take advantage of,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장애를, 그리고 도전을. 우리 앞에 있는. 자, 그 장애와 도전. 바로 노색에 있어서 흙과 같은 그러한 장애와 도전들을 우리도 그 이용할 수 있는 거야. 노새처럼. 만약 우리가 어떻게 한다면? 우리의 관점을 바꾼다면. 이렇게 되겠지. 그 제목은 뭐가 되니? 응? 너의 삶을 바꾸라. 너의 태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너의 관점을 바꾸어서 너의 삶을 변화시켜라.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뭐 까다로운 질문 아니었습니다. 자, 만일 변형 나온다고 하면 우리 그 어법과 또는 문장 넣기. 그 정도. 뭐, 그 정도에서, 그 다음에 만일 또 빈칸이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마지막 부분, 빈칸 나올 수 있지도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41번, 42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